헬로카봇 아시죠? 자동차 변신 로봇 애니메이션이에요. 2014년에 처음 방영돼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제 딸도 한 개 가지고 있는데요. 재밌는 건 이 변신 자동차 주인공 모델들이 바로 현대자동차의 주력 제품이었다는 겁니다. 당시에는 어린 세대에게 다가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는 마케팅인가 보다 생각했는데요.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. 7년이 지난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해 12월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지분 80%를 약 9,600억 원에 인수하면서 진짜 로봇을 만드는 회사로 변모했습니다. 지난 19일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을 내년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. 포드나 도요타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하는 이유 무엇일까요? 테슬라의 한 기술자가 자동차는 이미 로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자율주행차를 사람 모양으로 만들면 로봇이기 때문이죠. 스마트 시티, 도심 항공교통 등 기술의 확장성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. 헬로카봇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몰고 다니는 시대, 바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.